차렷! 걷게 되어 경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먼저 오늘 교통통신원 한마당 우리는 교통가족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찬성 부산교통방송 교통통신원 회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석 교통통신원 1지회장 오셨습니다. 임종욱 교통통신원 2지회장 인사드립니다. 이학수 교통통신원 3지회장께서 인사드립니다. 임호원 교통통신원 4지회장께서 인사드립니다. 안성광 교통통신원 5지회장이십니다. 이재충 교통통신원 6지회장 오셨습니다. 이태우 교통통신원 7지회장 오셨습니다. 박은용 교통통신원 자문위원께서 오셨습니다. 최가생 교통통신원 자문위원 오셨습니다. 양태호 교통통신원 자문위원 오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태년 부산교통방송 본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광희 부산교통방송 지원심의국장 인사드립니다. 여종철 부산교통방송 방송기술국장께서 인사드립니다. 황금산 부산교통방송 편성제작국장께서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선진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익에 지대한 교통통신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본부장께 대하여 경계! 표창장 한국교통방송 부산본부 교통통신원 이희도. 귀하는 평소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교통문화 정착에 귀한 공이 크므로 2011년도 교통통신원 제보촉진대회를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11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대독. 차렷! 경계! 감사장 한국교통방송 부산본부 교통통신원 박석주. 귀하는 평소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교통문화 정착에 귀한 공이 크므로 2011년도 교통통신원 제보촉진대회를 맞아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1년 12월 4일 경남도지사 김두관 대독. 표창장 한국교통방송 부산본부 통신원 김창석. 귀하는 평소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교통안전과 질서정착에 노력하셨으며 특히 한국교통방송 부산본부 통신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시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방송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1년 12월 4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주상용 대독. 감사장 한국교통방송 부산본부 교통통신원 최성용. 귀하께서는 평소 경찰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오셨으며
특히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신 바 크므로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12월 4일 부산지방경찰청장 서천호 대독. 산본부 교통통신원 전기섭. 귀하께서는 평소 경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오셨으며 특히 교통통신으로서 선진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12월 4일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 황성찬 대독. 표창장 한국교통방송 부산본부 교통통신원 방만지. 귀하는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교통안전과 질서정착에 헌신 노력하였으며 특히 한국교통방송 부산본부 교통통신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방송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1년 12월 4일 한국교통방송 부산본부 본부장 김태년. 감사장 한국교통방송 부산본부 교통통신원 정재현. 위 사람은 평소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2011년도 교통통신원 제보촉진대회를 맞아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1년 12월 4일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 지부 지부장 김명훈 대독. 감사장 한국교통방송 부산본부 교통통신원 최현식. 귀하는 평소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2011년도 교통통신원 제보촉진대회를 맞아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1년 12월 4일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지부장 한원석 대독. 안녕하십니까. 부산교통공단 본부장 김태년입니다. 오늘 우리 교통방송의 얼굴인 교통통신원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치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우리 김찬성 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각 주회장님, 통신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녹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봉사는 교통문화 정책의 선두자로서 계속 나갈 것을 함께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상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 수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TVN 교통가족이다. 교통가족이다. 고맙습니다. 24주년 특집 공개방송 우리는 교통가족의 진행을 맡은 이병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14년 전 오늘은 TVN 부산교통방송이 해양수도 부산지역에 첫 전파를 쏘아올린 날입니다. 14년 동안 성장을 거듭해온 부산교통방송은 부산과 진주지역은 물론이고 경남 거제와 창원, 고성의 난청 문제를 해소하면서 이제 경남 서부 지역까지 아우르게 됐습니다. 교통가족에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교통정보를 전하는 교통안전 길잡이로 자리매김한 우리 부산교통방송이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청취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도로 곳곳에 나가 있는 교통통신원 여러분들의 숨은 활약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산교통방송 개국 14주년을 축하하고 교통가족이 모두 하나 되는 화합의 자리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 개국 14주년 특집 공개방송 우리는 교통가족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무대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인가요계의 청량제 같은 미녀 가수죠. 유진아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잠시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정호 심사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통통신원 여러분, 그다음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4년 동안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14년이면 중학교 1학년쯤 되거든요.
많이 성장했으리라 보고 앞으로도 많은 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즐거운 이만큼 전체적인 호응과 그 다음에 분위기에 좀 젖어서 노래하시는 분들한테 점수를 많이 드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백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있습니다. 박재춘 씨의 뿐이고 들어봅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느낀 건 뭐냐면 꽃비여인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다시 한번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참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랑과 희망과 행복의 꽃비를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얼마 전까지 방송했던 곡인데 노래 제목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라지, 오라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을 선곡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시험을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꿈 같은 연인을 선곡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하늘이 허락하는
부산교통방송 개국 14주년 특집 공개방송 우리는 교통가족 2부의 막을 열겠습니다. 노래 어떤 노래? 네, 잠자는 공주를 부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잠자는 공주 들어봅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세상이 미어졌나요? 누군가 잊어야만 하나? 날마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지만 달라진 건 없는가요? 세상 길 걷다가 보면 빙돌아가는 길도 있어. 바람을 불었으면 하늘을 눈쳐요. 그래야만 끝낼 수 있어. 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 곁에 나 있을게. 무대입니다. 곡목은 우중의 여인. 박수 부탁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이 무대가 끝나고 나서 황진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세 사람 세 사람 하신 분들 중에서 네. 삼각관계를 노래하신 분이 계세요. 혹시 아, 계세요?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으셨죠? 아, 못 들어봤어도 뭐 보나마나 예. 1등이죠, 그분이. 예. 예. 아니요, 근데 그 예. 노래를 못 예, 그 노래를 못 들어보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예. 예. 못 하셨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 저 못 하신 건 아니고 네. 어쨌든 뭐 오늘 강진 씨가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는 그만큼 예. 우리 강진 씨의 팬이다.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분 예. 이제 끝나고 나서 제 CD도 좀 드리고 그분하고 좀 많은 대화도 하고 예예 예, 그럴 겁니다. 아 그래요? 다른 노래 부르신 분들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갈 거예요. 아니 어차피 그분이 굉장히 또 유명한 분이세요. 이름이 네. 네. 굉장히 우리 귀에 익은 이름이에요. 김정환 씨라고. 아 가수 이름하고 똑같네요. 예. 네. 자 그렇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뭐 별도로 만나보시도록 하고 네. 오늘 저희 부산교통방송이 네. 개국 14주년을 맞았어요. 아 벌써 그렇게 됐죠. 예. 자 이 축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1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교통방송은 그 예. 청취율이 아주 높아서 그렇죠. 예,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방송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교통방송 앞으로도 더욱더 잘 되길 바라고요. 언제든지 부산 교통방송에서 불러주시면은 달려오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진 씨의 무대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닌 남자로 봐주세요.